안녕하세요. 드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. 오늘은 1980년대 레전드 바디빌더 톰 플라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톰 플라츠는 그가 부상을 당했던 1983년도를 제외하고는 1979년도부터 1985년도까지 미스터 올림피아에 꾸준히 진출하였던 선수였습니다. 특히 1981년 프랭코 콜롬보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었을 때 톰 플라츠는 최고순위인 3위를 받았지만 논란이 굉장히 큰 경기였습니다. 당시 1위와 2위를 기록했던 프랭코 콜롬보와 크리스 디커슨에 비해서 압도적인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. 또한 톰 플라츠는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사이즈의 하체로도 유명했습니다. 특히 기행에 가까운 그의 훈련 방법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. 영상에서 톰 플라츠는 500파운드 스쿼트, 즉 225kg 스쿼트를 23번 반복하는 엄청난 수행 능력을 보여줍니다. 이에 그와 함께 훈련을 했었던 리 프리스트가 말합니다. Tom and I would do things like 3 plates each side, 30 reps. We put 4 plates on, 40 reps, 5 plates, 50 reps, up to like 8 plates a side for 80 reps. So we just kept going up 10 reps every time we put plates on. 톰 플라츠는 1955년생으로 올해 만 65세입니다. 톰 플라츠가 그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최신 업로드 영상입니다. 톰 플라츠는 은퇴 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본인의 하체를 공개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. 65세의 나이에 믿기지 않는 근육의 분리도와 사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. 영상에서 톰 플라츠는 레그 익스텐션을 하고 있습니다. 근육의 분리도는 물론 안쪽 다리까지 꽉 차 있는 톰 플라츠의 하체 근육은 과거를 연상케 할 정도로 대단한 사이즈를 자랑하였습니다. 훈련 영상과 함께 톰 플라츠는 본인의 하체 사진을 같이 업로드하였습니다. 80년대를 살아갔던 톰 플라츠는 현대의 바디빌더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하체 사이즈와 분리도를 자랑하던 바디빌더였습니다. 노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이즈의 하체와 근육의 분리도를 자랑하는 톰 플라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드레인포이링의 에트포이었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.